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것은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는 피검사자의 행동 유형을 확인해서 그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아동이나 학생의 행동 지도,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개선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널리 사용되는 그런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강의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의 개요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개요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어서 이 행동 유형 검사는 어떤 배경에서 개발되었는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에서 나누는 네 가지의 행동 유형, DISC가 각각의 행동 유형인데, 그네 가지 행동 유형별 행동 특성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 결과,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활용 방안들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의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는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행동 유형 판별 검사입니다. 행동 유형 판별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 같은 환경에 주어진다 해도 그 사람마다 그 행동하는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주어지더라도 그걸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하려고 그러고, 다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유형이 달라지는데, 그 행동 유형이 달라지게 하는 그 성격 이론, 그 성격의 유형은 또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그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 유형 판별 검사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행동 유형은 원천적으로는 이제 타고나죠? 유전적인 그런 특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쌍둥이라도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즉 환경에 따라서 이런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런 선천적인 행동 유형이 각자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환경이 자기에게 주어짐에 따라서 그 특정 행동 유형이 체질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체질화된 개인 행동 유형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반영이 되고 행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에 특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마다 그 고유한 행동의 유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개발한 사람은 마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스턴 교수가 행동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성격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네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단순하죠. 그러나 우리가 뭐 사상 체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봐도 네 가지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네 가지로 구분한 그 근거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것이고, 이네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행동 유형을 가지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크라는 사람이
행동 유형을 진단하는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디스크 검사이고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디스크는 마스턴이 네 가지 행동 특성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가지 행동 특성. 그 네 가지 행동 특성을 D, I, S, C.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디스크라고 그랬는데요. 디스크는 dominance, 지배적이다 그 말이죠. dominance. 그래서 어떤 지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걸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주도형. 그 다음에 influence.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은 이제 사교형 또는 영향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teadiness, 안정형, 안정형. 그 다음에 conscientiousness, 신중형. 그렇게 해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의 그 영어 첫 글자를 따서 D, I, S, C 이를 합해서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럼 디스크 검사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우선 디스크 검사는 개인이 어떤 특정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개인을 특정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인은 특정 성격을 가지지만은 환경이 달라질 때는 서로 다른 행동의 유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주 사교적이더라도 집에서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밖에 나가서는 직장이나 또는 친구들 만나면 아주 활발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사교적일 수 있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 있지만은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행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리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스터는 아까 DISC, 디스크, 네 가지 행동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그 네 가지 행동 유형을 구분하는 두 가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가 하나에 두 개씩 그래서 2는 4,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근거가 첫째는 중요한 한 요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자기 자신한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 이건 나한테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차이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주어진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차이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자기한테 유리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두 가지 관점이 있고 환경이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인식하지만은 통제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디스크 이론을 마스턴의 디스크 이론을 바탕으로 클라크는 산업체 사원 선발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행동 유형 검사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사원을 선발할 때 어떤 사원을 어떤 직무에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원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판별해서 그 사원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려고 디스크의 행동 유형 검사를 클라크가 처음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동 유형의 구분과 그 행동 유형별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도형 D. 하나는 사교형 influence. 그 다음에 하나는 안정형 steadiness.
하나는 신중형, conscientiousness. 이거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conscientiousness. 신중형. 그러면은 dominance, 주도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경이 자기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리한 환경이, 불리한 환경을 갖다가 자기가 헤쳐나갈,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도형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애를 극복하고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자기가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을 갖다가 D형, 주도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influence, 사교형은 환경이 자신한테 유리하다. 그러고 더욱이 조절할 수 있다. 나한테 유리하지만 어떤 데는 유리하지만은 조절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제 안정형에서는 환경이 자기한테 유리하지만은 아 이거 조절 어렵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유리하지 아, 그래 나는 이것도 조절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유리하다고 인식을 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그런 게 사교형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좋겠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뭐 할 수 있겠네. 나한테 뭐 유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줘서 자기가 스스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나간다는,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은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긴 하지만은 이거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성격이고요. 안정형은. 그 다음에 신중형은 환경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더구나 조절하기도 어렵다. 아, 이건 나한테 불리한데. 그러고 조절하기도, 이걸 해결해 나가기도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환경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이거 아주 세심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업무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환경을 자기가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으니까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 다음에 신중하게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디스크 행동유형별 행동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도형은 자아가 강하고 과업지향적이다. 이 사람은 뭔가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전을 받으면 오히려 동기가 부여되고 도전받는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 자기가 도전을 이기고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자기가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거나 이렇게 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주도권을 못 줄 경우에 상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D형의 사람은 압박하에서도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 압박이라는 건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주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I형, 사교형은 낙관적이고 사람지향적이다. 이 사람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주위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환경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환경을 조정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안정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런 안정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제 배척을 하거나 할까 봐서 오히려 두려운 거죠. 그러면 사회적 안정을 못 찾기 때문에 배척을 받으면요. 그리고 이렇게 낙관적이긴 하지만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런 일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처리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 안정형은 우선 현재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따라서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변화 없이 해온 대로 잘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안정성을 상실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일이 생긴다거나 새로운 과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선 다른 사람한테, 자기 팀들한테 양보를 해서 다른 팀과 같이 어울려서 팀의 멤버로서 어울려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한 사람은 이 사람은 우선 환경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더구나 그 환경을 불리한 환경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죠. 소극적이고 세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과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업지향적 어떤 타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양질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일을 정확하게 하자, 그 다음에 우수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가 부여가 되고요. 그 대신 자기가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작업이 별로 현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판당하면은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양질의 그런 작업이어야 되고 정확한 그런 작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높고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양질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대가 높겠죠. 그러고 비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주도형, 그 다음에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에 따라서 가지는 일반적인 행동의 특성을 볼 수가 있고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디스크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검사 실시 방법은 두 개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디스크 검사 문항이 어떻게 됐었느냐면은 어떤 행동을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기술하는 형용사의 세트, 형용사 4개씩을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기에 가서는 디스크 검사의 그런 문항 형태가 바뀌었는데 그냥 한 개의 형용사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용어로 어떤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이 자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르도록 그 순서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형용사 선택 방식 처음에는 디스크 검사지의 예는 이렇습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가 주권이 있고요. 1번 다음 행동 유형을 설명하는 형용사 4개 한 세트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한 세트인데 그 중에서 자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엄격한 편인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상냥한가? 나는 말피 좋은가? 그러면 4개 중에서 나는 가장
나를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르게,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엄격한 편이다. 나는 겸손한 편이다. 나는 상냥한 편이다. 나는 말주변이 좋은 편이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나는 호의적이다. 나는 빈틈이 없다.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놀기를 좋아한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나는 참신하다. 나는 모험적이다. 나는 절제적인 행동을 한다. 나는 신중한 행동을 한다. 이 네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사실은 디스크의 각각의 유형을 하나씩 대표하는 그런 형용사를 이렇게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이 각 번호의 형용사 세트 중에서 이 세트 네 개입니다. 세트. 또 이것도 세트죠. 이것도 세트입니다. 네 개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것 한 개를 1 내지 1, 2, 3, 4. 4 중에서 골라서 표시를 해라. 나는 겸손한을 골랐다. 나는 겸손한 편이다. 나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나는 모험을 좋아한다. 모험식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고르도록 돼 있고요.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점수가 우수하고 온 것이 아니라요. 자기를 설명하는데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걸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것을 갖다가 이제 채점지게 채점지인데요. 채점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 2, 3, 4가 있었죠? 1, 2, 3, 4. 앞에서 1, 2, 3, 4. 1은 엄격한. 2는 겸손한. 그런 게 있었죠? 그럼 1을 선택한 사람은 주도형을 선택한 겁니다. 2를 선택한 사람은 겸손한, 신중형을 선택한 것이고요. 3을 선택한 사람은 안정형. 4를 선택한 사람은 사교형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4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4개의 형용사, 4개씩 된 형용사 세트가 있어서 그 중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것에 제일 가까운 거 24개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24개겠죠? 그럼 24개 중에서 주도형 그 문항을 고른 거, 어떤 사람은 1번은 4번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교형을 고른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번을 3번을 골랐다면 그건 주도형을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가 된 거, 이제 체크를 해나가는 것이죠. 1번은 나는 4번, 그 다음에 2번은 1번, 그 다음 24번은 2번, 이렇게 하면 체크가 된 것이 각 행동 유형별로 몇 개씩인가. 그러니까 이게 4개를 합하면은 24개가 되겠죠. 똑같다고 그러면 6개일 거고요. 그럼 6개가 되면은 그것은 행동이, 유형이 판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12개고 6개 중에서 여기는 뭐 하나고 뭐 2개고 3개라고 그러면 아, 그 사람 틀림없이 주도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숫자가 틀림없이 많다고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있게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유형이 아주 독특하고 행동 유형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24개 문항을 갖다가 했더니 두 개가 좀 비슷비슷하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8개, 그럼 16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4개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24개인데 8개 같은 수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행동 유형이 약간 겹칠 수가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사교형과 주도형이 겹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유형이 꼭 하나로 딱히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유형의 특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로 딱 정해지지만 그 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행동의 유형이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간이 검사니까 좀 더 상세한 검사를 해보면은 그 행동 유형을 분명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 유형 판별 방법 2번째, 두 번째는요.
아까는 한 문항에 형용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죠? 이건 형용사가 있는 대신에 문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 나는 사교적이며 감정 표현을 잘한다. 여기 이제 가, 나가 있고, 이제 여기에 다, 라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게 전체에 문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좀 정지하시고 교과서를 보거나, 또는 교과서를 미리 보신 사람들은, 교재를 미리 보신 사람들은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교재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교재를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밑줄 치고 환경을 좋아, 나는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적인 성취와 보상 및 목표 지향적인 환경을 좋아하는가?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환경을 좋아하는가? 다음은 다 번째는 또 뭐가 있고 라도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페이스는 나는 빠르게 살아간다. 나는 뭐 열광적으로 살아간다.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간다. 이렇게 쭉 건의해서 네 가지의 자기 행동을 기술한 것을 가지고 자기와 가장 비슷한 것을 갖다가 고르는데, 아까는 1번에서는 하나만 고르게 돼 있죠? 하나만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 네 개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4점을 주고, 그 다음이 가까운 것은 3점을 주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건 2점을 주고, 제일 먼 것은 1점을 주고. 그러니까 아까는 네 개 중에 하나만 점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네 개 중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것은 4점을 받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건 3점을 받고, 그 다음에 2점, 제일 가깝지 않은 건 1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게 자기 서술식이라고 하는데, 자기 서술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그런 행동을 판단해서 고르기 때문에 self report 또는 self description, 자기를 서술하거나 자기 보고식 그런 검사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점수를 이제 내보면은, 각 총점이 높은 유형이 아까 디스크 마찬가지죠. 아까는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된 개수가 많은 것이 자기 유형이었는데, 이거 이제 자기 점수를 합해야 됩니다. 4를 몇 개나 선택했고, 3을 몇 개나 선택했고, 2를 몇 개나 선택했는가. 그렇게 4나 3을 많이 선택한 그런 유형이 자기의 성격 유형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은 그 네 가지 유형의 점수를 갖다가 네 가지 유형의 점수를 갖다가 각 행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합쳐서 제일 점수가 많은 것이 자기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 책에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스크 검사 결과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는 본인의 행동 유형을 갖다가 판단할 때 지금 썼죠. 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적당한가. 나는 어떤 유형의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자기의 행동 유형을 판별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다른 사람, 내 부모는, 나의 선생님은 어떻다, 나의 직장 동료나 내 학생은 어떻다 해서 그 다른 사람, 자기가 그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여기 답을 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 유형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나의 행동 유형과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의 행동 유형을 알면은 서로 그 행동 유형끼리 어떻게 대화하면 좋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가면 좋고 하는 그런 서로의 장단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행동검사를, 디스크 그런 검사를 갖다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판별할 때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본인 대신에 검사를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응답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유형검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동유형검사를 해서 어떤 검사유형이 나오면 나는 주도형이다 그러면 주도형은 주도형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교형은 사교형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도형이 자기가 주도형이라면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 주도형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면 그 장점들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 이런 단점이 있구나 하면 그 다른 단점들을 갖다가 보완하려고 노력하면은 자기의 그런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런 과제를 일상생활을 살 수 있고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아까는 자기의 현재의 행동에 대해서 검사를 했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이. 자기는 지금 주도형이라고 나왔는데 나 이렇게 좀 사람이 딱딱하지 않고 좀 사교적으로 했으면 좋고 따랄지 나는 좀 신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고 따랄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검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검사를 다시 한번 해갖고 그때 다시 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나는 어떤 형이 되고 싶은가 하는 관점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신중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나는 신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현재는 신중하지 않은데 신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골라가지고 내가 되고 싶은 형이 어떤 형인가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현재의 형과 그 다음에 되고 싶은 형 그것을 갖다 비교해가면서 행동을 어떻게 수정하면은 내가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과제 해결자 또는 생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 유형을 갖다가 알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 될 수 있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는 어떻게 공동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것을 판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나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나 학생이나 또는 상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의 행동 유형을 파악해가지고 그 행동 유형에 적합하게 학업지도를 하거나 작업지도를 한다. 걔는 이런 행동의 유형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학습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다 작업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키면은 그 사람은 아주 불만족스럽다고 그랬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과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개발한 최초의 목적이 직원을 뽑는 거였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이번에 뽑을 직원은 업무의 성격이 어떠니까 그 업무를 잘할 사람은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이 좋겠다.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이건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신중하게 일할 사람을 뽑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C형 인간을 뽑아야죠. 신중한 그런 형의 인간을 뽑아야 된다. 아, 이것은 좀 밀어붙이고 박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다. 그런 자리다 하면 그 사람은 주도형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학업 지도랄지 작업 지시랄지 하는 것을 갖다가 적합하게 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교사 상사가 자신의 학습 입장을 확인하여 그들의 지도나 지시 행동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 활용한다. 이것은 자기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 다음에 교사하고 학생하고 그 다음에 상사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서로 학습 유형을 이런 행동 유형을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서로
지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하는가? 내 상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하는. 내 상사는 아주 안정형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주도형이라서 막 밀어붙이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려면 나도 상당히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사와 학생,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상사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시하고 따르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가지 그 성격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성격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를 알면은 그 성격 유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도형은 말 그대로 그렇죠? 성과를 빨리 올리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이 있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러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고 아주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장점들이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굉장히 급하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지가 주도적으로 하기,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적을 것이고 위험부담이나 경고를 이게 할 수 있어. 이거 뭐 별 문제 없어 하고 그런 위험부담이나 경고를 간과 얕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고 고집시고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일을 또 맡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주도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건조인데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건 신중형 같은 사람은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잘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제안받는 것을 잘 못한다. 야,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다른 사람 시킬 거야. 뭐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매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너무 많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일해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일을 할 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도형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교형. 사교형은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표현력이 좋고 어디 가서 참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죠. 잘 즐겁게 일을 하고 인상도 좋게 하고 인간적이고 설득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외향적이고 사람을 잘 사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이런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예. 그 다음에 사교적인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일을 마무리를 잘 못해요. 깨끗하게 잘 마무리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말이 많고 사교적이니까 자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행동하고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자기가 이게 내 환경이 나한테 우호적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후닥닥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약속을 하고 예,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로 잘 설득을 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잘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요. 능력에 대해 평가를 과대하게 한다. 이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 우호적이야. 이렇게 해결하기 때문에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결과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잘 될 거야. 뭐 문제 없을 거야. 왜냐면 사교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니까 그러나 그게 장점이 되는 반면에 잘못하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정형. 안정형은 정말 말 그대로 안정형이고 그 안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따라 일을 하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남을 잘 섬기고 충성스럽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협조적이고, 그리고 꾸준하고 작업 진행이 안정되어 있다. 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차곡차곡 일을 해나가니까요.
그리고 협동적으로 자기 동료들하고 잘 어울려서 일해야 되니까 대인 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일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죠. 그러나 지금같이 아주 다변화되고 빠른 변화의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협조적으로 일을 하니까 좀 실수를 해도 봐주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좀 우유부단하고 일을 미룬다. 또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다. 왜?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고 뭐가 좀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잘 않고요.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아까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주도형이 아니라 이것은 수동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요. 매뉴얼에 따라 차곡차곡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도형 같이 못하니까 일이 정해진 기간에 못 끝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형, 이 사람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런 형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유능합니다. 아주 세심하고 일의 질을 우수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자기 훈련을 잘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그런 수완이 있어요. 세심하고 그다음에 질 높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분석적이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은 우수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겠죠? 그다음에 꼼꼼하게 뭔 일을 챙기니까 세부적인 일에 얽매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융통성 없고 조심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돼 하는 그 비판을 자꾸 하겠죠. 왜? 철저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자발성이 약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 건데 의심도 많고 그다음에 야 이렇게 하면 안돼 하면 상당히 예민하게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좀 비관적이고 그러니까 사교형과는 좀 반대죠. 사교형은 좀 너무나 낙천적인 게 반해서 이 사람이 이건 안될 거야. 왜? 이 사람은 주위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걸 못한다고 생각해. 나를 이걸 갖다가 내 환경을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그다음에 비판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자기 자신의 행동영역하고 상대방의 행동영역을 안다고 그랬죠? 그럼 상대방 디스크 유형이 D형일 때는 나는 그 사람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내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 I형이면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D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건하고, 굳세고, 건실한,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뺑뺑 돌려서 할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과 목표에 초점을, 이 사람은 과제지향이죠? 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감도가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게 할 것. 이 사람은 뭘 제일 싫어합니까? 지시를 싫어하죠. 여기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다음에 남이 자기 걸 갖다가 뺏어갈까봐 자기의 업무 성과를 다른 사람이 뺏어갈까봐 하는 걸 두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감독을 그냥 아주 적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일을 할수 있게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사가 자기 부하를 부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가 자기 상사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사를 대할 때. 이건 언제든지 두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할때 내가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사교형인 그런 상사나, 그 다음에 동료나 선생님이나 또는 학생을 만났다고 그러면은, 자관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잘 어울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대화를 하고 딱딱하게 뭐 일에 대해서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서로 어울려서 사람지향적이라고 그러죠. 서로 어울려서, 어떤 과제 이외에 다른 일상적인 얘기, 돌아가는 얘기 같은 것도 좀 그런 것을 해도 인정할 거. 야, 이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얘기를 왜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활용을 할 시간. 이 사람은 재미있게 같이 어울려서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허용하라는 얘기죠. 그래, 그 과제와 좀 벗어난 일을 하더라도 서로 흥미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사교형이니까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이 돼 하고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고요. 안정형은 자기 매뉴얼에 따라서 차곡차곡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야, 빨리 해! 빨리 해라고 자꾸, 이거 오늘 끝내, 내일 끝내,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좀, 시간을 두고, 자, 이거 좀, 자관, 잘 해, 하는 정도로, 몰아붙여야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과제를 줘가면서 몰아붙이면은, 안정형은, 불안하겠죠. 야, 이거, 내 끝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변화를 싫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새로운 과제가 왔다. 새로운 업무가 왔다 그러면은, 새로운 업무를 자꾸 해주고, 이건 뭐, 지금까지 한 것도 비슷한 거니까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고요. 그 과제가 새롭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새로운 매뉴얼이 자기 머리에서 짜질 때까지 조금 변화에 적응하고 실행할 그 시간을 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중하게 여겨줄 것, 가정, family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겨줄 거. 왜냐면 이 사람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가정의 그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주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생활하는데 자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중형은 구체적이고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작업 지시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뭣을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거나 부정적인 접반응을 이해할 것. 그 사람 아 이렇게 지시를 하면 아 이거 못할 건데, 이거 힘들 건데 이렇게 하면 야 허라면 했지 뭘 못한다고 해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좀 신중한 성격이라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질문을 하게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다 모르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야 그걸 왜 맨날 그런 질문을 왜 반복해서 해? 왜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그 상대방은 일을 더 상대방과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디스크형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할 경우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주도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하고 목표를 이룰 방법을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은 과제지향이니까 이것은 왜 하는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은 그 목표하고 방법을 설명하면 그것도 긴 말할 것이 없이 간단하게 요점만 추려서 딱 얘기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은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자기가 소화해서 뭘 해낼 수 있는 방안을 목표나 방안을 세워야 되니까 좀 시간을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교형하고 일을 하려면, 말을 하려면은, 친근하게, 친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을 말할 시간을, 이 사람은 과제 이외에도 일상적인 과제와 좀 벗어나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말을 행동 계획으로 바꿀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말을 하면은, 그러면 그 말을 갖다 실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쭉하니 지금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행동으로 얘기를 끌어가야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안정형은 뭘 지시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매뉴얼을 머릿속에 넣고 그걸 차곡차곡 해야 되니까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묵묵히 인정해주고 믿어줄 것. 예. 그 사람은 뭐 놔두면 차곡차곡 자기 일을 해나갈 거야.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할 시간을 줄 것.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매뉴얼을 익혀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정보를 분석해서 매뉴얼을 찾고 매뉴얼 익히는데 시간을 줄 거니 줘야 되니까 좀 시간을 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하기라는 사람, 아주 세심하고 꼼꼼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인내심 있고 끈질긴 태도로 질문에 대답할 것. 저 사람이 자꾸 물어볼 차요. 예. 세심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걸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하고, 또 예, 물어도 보고 답변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정확한가? 정확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 얘기를 할 경우에 아주 뭐 신중하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세심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전반적인 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정확한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재구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만의 시간을 갖다가 안 주고 몰아붙이면은 그 사람은 힘들겠죠. 이러는 것이. 그 다음에 상대방의 디스크 행동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행동을 강화하려면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하게, 과제를 잘 해결하고 학습을 잘하고 이렇게 잘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D형은 어떻게 해주면은 일을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하고 과제를 잘 풀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사면 교사, 학부모면 학부모가 그렇게 말을 할 때 행동 계획을, 이것은 무슨 목표로 누구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뭐고, 또는 이 과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고 무엇이고, 이 과제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 아주 거기에 따라 착착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한계를 알리고 그의 방법을 살펴낸다는 것은, 어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가장 적은 범위 것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의 그런 방법대로 가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그걸 갖다 내가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의 방법에 간여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사교인 사람은 격려와 보상을 하라. 임무 추진을 긍정적인 격려와 보상을 제공할 것. 이제 사교적으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사람 지향으로 일을 하는데, 일 잘한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일을 잘했으니까 보너스를 준달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더 신이 나서 일을 잘한다는 것이고요. 행동 계획을 조직할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말 많으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행동 계획으로 조직해 주면은 너는 어떤 행동을 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해주면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화할 것. 이 사람은, 서로 사교적이고, 그 다음에 말로 모든 걸 이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좀, 비난하거나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일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안정형은 지상을 반복할 것.
네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할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딱 하니 그걸 반복해주마.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하니 명확히 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격려해 줄 것. 아, 그렇게 그렇게 하면 뭐 좋겠네. 잘하겠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소화될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린다는 것은 안정형은 어떤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차곡차곡 일을 할 거니까 어떤 작업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작업 과제가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서 자기 매뉴얼로 자기가 세다 보면 매뉴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 잘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중형은 목표를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한꺼번에 일을 왕창 주지 않고 자 우선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이것 하고 이렇게 쭉 하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차곡차곡 일을 잘 해나간다는 것이고요. 도움에 대한 재확신을 해줄 것. 어떤 도움을 줬을 때 이 도움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일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줘서 그 사람이 그걸 채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로서 정보를 제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정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러니까 제3자로서의 그 정보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생각. 이것은 직접적인 자기 정보나 그 다음에 상지시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정보를 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신중형은 일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는 마스턴이라는 그런 학자의 네 가지 행동 유형에 따라서 클라크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런 검사고요. 그 검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 형용사나 또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 같은 것을 골라가지고 자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형이 어떤가를 판별을 해서 그 판별된 그 형에 따라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형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격려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활용 방안이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런 한국 인성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에 보면 자세히 있으니까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교재를 구입해서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